오늘 말씀 로마서 6장 14절에서 23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설교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Once saved, always saved. Once saved, always saved.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 사실은 이 once saved, always saved이라는 이 슬로건이 비판을 많이 받습니다. 옛날에도 그렇고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이 자유주의 신학이나 세상 사람들은 이 once saved, always saved이라는 말이 틀렸다라고 합니다. 이 한 번 구원, 영원 구원을 구원이 말이 안 된다고 하죠. 왜냐하면 구원을 받았다고 해도 사람은 구원을 거절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원을 받았다고 해도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이들은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라는 것을 믿는 이유는 인간의 관점으로 볼 때, 사람의 관점으로 볼 때 당연히 사람이 선택권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자유의지를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Free will, 자유의지를 강조를 해요. 사람은 자기가 자기 인생을 또는 자기 삶을 만들어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그 사람이 만들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때문에 책임은 사람에게 달려있다라고 말하고 가르칩니다. 물론 완전 틀린 말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유의지, free will, 자유의지와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지만 구원에 대해서는 salvation, 구원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사람에게 절대로 맡기지 않으셨습니다. 아멘. 큰 아멘이죠. 하나님이 인간에게 절대로 맡기지 않으셨습니다. 구원은 사람의 딜레마가 아닙니다. 창세기 때부터 죄의 문제는, 구원의 딜레마는 하나님의 딜레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구원의 문제를 풀어야 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복음이에요. 우리는 죄를 짓기 전에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내가 거짓말하기 전에도 거짓말쟁이였습니다. 살인하기 전에 살인자였습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죄성을 갖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향해 태어납니다. 영어로는 we are born to die. We are born dying. 그래서 인간은, 사람은 죽음과 싸우며 많은 시간과 물질을 투자를 하지요. 저는 이제 40살 됐습니다. 40밖에 안 됐지만 벌써 이 나이에도 벌써 몸이 점점 망가지는 것을 느낍니다. 눈이 이제 조금씩 점점 안 좋아지는 것을 보이고 무릎이 갈수록 약해지며 쑤시고 이제는 뭘 먹어도 이가 쉬고 머리도 이제 새치가 아니라 이제 흰머리가 점점 생기고 몸이 그러지 않았는데 갈수록 처지는 것을 보면 이 죽음으로 향하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돈으로 어떻게 해서라도 돋보이게 하고 화장하고 성형수술까지
하며 이 죽음을 이겨내려는 싸움을 위해 투자를 많이 합니다. 투자를 많이 하죠. 그러나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그러나 23절에 나옵니다. 마지막에 그 23절에 나오는데 어떻게 나와 있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 태어났을 때부터 노예처럼, 슬레이브처럼 죄에 끌려가는 인생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죄의 종, 죄의 종이라고 나와 있죠. 제가 한국말을 잘 몰라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요. 종이라는 단어보다, 이 종이라는 단어보다 노예가 더 맞다고 봅니다. 오늘 말씀의 이 헬라어를 보시면 둘로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종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 둘로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둘로스는 종, servant가 아니고요. 노예예요. 노예, slave이 더 맞는 해설이라고 봅니다. 종은 그래도 고용되는, hire되는 개념이 있잖아요. 또는 종은 어느 정도의 자유가 있죠. 그리고 돈도 벌 수 있는 것이 종이입니다. 그러나 노예는, 노예가 돈을 버는 것은 아니죠. 사람을 물건처럼 사고 파는, 전혀 자유가 없는 것이 노예입니다. 그 단어가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입니다. 둘로스. 죄의 노예입니다. 죄의 노예. Slave to sin. Slave to sin.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일, 좋은 선택들, 많은 돈으로 이 커버를 하려고 노력을 해도 죄의 노예는 죄의 삭스를 받습니다. 죄의 삭스는 사망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죄라는 것이 어디서 나왔는지 우리 성도님들은 잘 아실 겁니다. 죄가 어디서 나왔는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 에덴 동산에서 아주 완벽하게, 완벽한 교제와 관계가 있었는데 그러나 어느 날 사탄이 나타나서 아담과 하와를 절대로 먹으면 안 되는 선악과를 먹게끔 속였습니다. 속여요. 절대로 안 죽을 거라고 거짓말하죠. 그때부터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 때문에 오늘날까지 모든 사람들은 죄인으로, 그리고 죄성으로 태어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죽음, 사망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근데 사실은 사탄의 목적, 그의 purpose, 목적은 아담과 하와를 타락하게 만들려고 한 것이 아니었어요.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사탄의 목적은 하나님을 공격하여 전쟁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싸움이었어요. 그래서 그 에덴 동산에서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쳐다보면서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탄이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사랑한다는 것은 분명하다. 아담과 하와를 사랑하는 것은 분명하다. 그리고 그런데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라 죄를 아주 아주 싫어한다는 것도 분명하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사랑하는 것은 분명하고 죄를 아주 아주 싫어하는 것도 분명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가 따로 되어 있으면 괜찮은데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를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안에다가 넣어놓으면 어떻게 될까? 사랑하는 사람 안에다가 싫어하는 죄를 넣어놓으면 어떻게 될까?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를 사랑하는 사람 안에다가 넣어놓으면 하나님이 자기 자신하고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하고 컨플릭트가 생기는 겁니다. 컨플릭트가 자기 자신하고. 보이세요? 왜냐하면 이 사탄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를 그 사랑하는 사람 안에다가 넣어놓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나요?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하면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하면 모순이 되는 겁니다. 반대로 그 죄 때문에 사람을 싫어한다고 하면 하나님은 또 거기에 모순, 자기 자신하고 contradiction을 하는 겁니다. 모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은 거기서 내가 이겼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죄가 문제예요. 죄가 문제예요. 그래서 구원의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해야 할 딜레마입니다. 처음부터 사람이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사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이 구원의 문제는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이 해결해야 되는, 하나님이 해야 되는 문제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사랑하는 사람을 구원하고, 그리고 그 동시에 싫어하는 죄를 없애버릴까가 딜레마입니다. 그것이 딜레마예요. 하나님의 딜레마. 거기에 답은 전혀 죄하고 상관없는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사람으로 보내시고, 독생자를 보내시고 우리 대신 하나님의 그의 저주와 심판을 어린 양 예수님에게 내린 겁니다. 거기서 사탄은 이렇게 물을 쓸 겁니다. 퀘스천을 할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어떻게 죄인을 살게 하냐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그 죄인을 살게 하냐? 근데 하나님은 죄인을 살게 한 것이 아닙니다. 죄인을 살게 한 것이 아니에요.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그 죄인의 이름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심판과 저주를 받고, 그 죄인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반 이름으로 사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놨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This is the gospel. 그래서 once saved, always saved.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 내가 원하고, 내가 거절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나의 선택권, 나의 자유의지는 구원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믿음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믿음으로 사는 것도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래서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 1절과, 오늘 말씀은 아니지만 전에 1절과 15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구원은 영원하니까 이제는 마음대로 죄를 짓으면서 살겠다라는 말은 그것이 비판인데요. Once saved, always saved 비판인데요. 마음대로 이제는 살겠다, 죄를 짓으면서 살겠다라는 것은 지금까지 말씀을 드린 것, 들은 것은 을 통해서 그것이 바로 말도 안 되는 말 뿐만 아니라 완전 반대로 죄의 노예에서 이제 22절이죠 하나님의 노예로, 죄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노예로,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사로잡힌 하나님의 노예로,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사로잡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 구원받은 천국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